안녕하세요. 결혼 29년 차 홍서범 씨의 아내이고 미녀 가수 남편 홍서범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설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보고 싶고. 예뻐라. 어떻게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자상하고 좀 정의롭다고 해야 되나? 야, 오래 살았다 진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약간 어색함이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부부인데 그게 뭐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좀 더 서로를 좀 더 이해를 하는 폭은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요? 변화가 있겠어요. 어머 어머. 춤춘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과연? 어머 웬일이야. 새벽 6시. 우리 29년 차 한 침대만 쓰고 있어요. 아, 아 멋있어요. 그럼요. 6시에요? 아, 늦었어요. 늦게 일어났어. 아, 어떻게 늦었네. 아, 잠깐만. 어딜 가야 돼? 어, 저 아침 방송을 해서 매일 일찍. 아, 매일. 아. 네, 성격 좋은 거야, 저거. 뭐가? 아니, 지금 이... 어느 시점에서 성격이 좋은 거야? 저는 보통 새벽 3, 4시쯤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미녀 가수는 6시에 일어난다면 기상 시간이. 아, 그냥 아침마다 잠 들만 하면 막 알람 소리에 막 그다음에 여기저기 불 막 켜고 다니는 거야. 남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불 켜고 싶겠어요? 저도 진짜 일어나기 싫거든요. 아니 무슨 이래 내가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식구가 많아요. 그게 이제 대가족의 장점이자 단점.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없으니까 한 방을. 그 지금 이렇게 제가 참고 사는 겁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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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유 언제 저렇게 또 몰래 했어. 아유. 나 원래 맨날 몰래 해. 그냥 문 꽝꽝 열고 다.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진짜. 내가 자다가 어유 잠이 막 쏟아질 만한 그 시간에 항상 그래. 그럼 좀 일찍 주무시면 안 돼요? 내 말이. 아, 이제 생활 패턴이 40년이 새벽에 자는 습관이 있어. 안 고쳐져요, 그건. 그렇지. 일부러 제가 편히 자라고 안, 거실에서 시간 보내. 아니지. 같이 자는 게 나아. 제가 잠 들만 하면 들어와가지고 씻거나 뭐 하면 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서로 불편하네. 아. 나는 원래 들어와자. 불도 안 켜. 잘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자. 거짓말 좀 하지 마. 무슨 또 그래. 어, 두 분 다 제대로 숙면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 두 분 다. 자, 지금 조금만 만데도 계속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아보카도의 명란. 애들이 다 크니까. 와. 전화를 할까 말까.
안 받아. 술놀이 중이신가 봐. 이 사람은 되게 웃기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한번 안 할까? 나한테? 어느 순간 서운하더라고요. 안 받으시니까 그냥 포기하시는구나. 다정한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 나를 막 이뻐해주고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당연하지. 자, 승리를 축하하면서. 자. 네. 좀 더 즐겁게.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자. 오, 진짜 놀자. 다정다감하다, 여기서. 저렇게 다정하죠? 그러니까. 원샷. 첫째는 원샷이래요. 아우. 랄랄랄라. 아이고. 와우. 와. 아, 맛있다. 우리 서범용 보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백수가 과로 산다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맞아. 맞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왜 잔뜩 들고 있어, 소주를?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93신데. 와. 하루에 반병씩 담배. 담배도 피시고? 네. 93세신데? 네. 와, 타고나셨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네, 네. 인싸시네, 네. 인싸. 석주야, 너 술 마시면 안 돼. 따님? 아빠가 그랬잖아. 페이스 조절하고 천천히 마시고 물 마시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아이고, 일찍 들어와. 아우. 아. 왜 안 나가시고 저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어디로 향하는지. 예. 가만 있어봐. 엄마 계시나? 안 궁금하신가? 엄마 저녁 드셨어? 밥 먹었어. 먹어야지. 내가 갈비탕 해줄까? 갈비탕? 어? 갈비탕 내가 해줄게. 기다려. 나 저런 거 처음 봤네. 모르셨구나. 엄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몰래 하겠어. 몰래.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민혁 아선한테도 잘해야 되고 중간에서 잘해야 되겠다 해서. 우와. 야 말을 안 들어. 야 60번 틀어봐. 야구. 야 진짜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야구 때문에. 아, 야구 경기 보시려고. 사람이 아무튼 인정머리가 관심이 없어. 관심이. 관심이 없으시네.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아, 저게 이렇게 중요해. 저 뭐야? 야구도 아니네. 야구야. 중요한 경기야, 이게 지금. 이 KT가 요즘 상승세라. 아, 듣고 싶지도 않아. KT가 상승세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얘기하면 자유 골라라면 딴 얘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방 안에 있는 거 몰라? 어? 어? 방 안에 있는 거 몰랐어? 아, 원래 이 시간에 안 들어오잖아. 무슨 소리야? 뭘 이 시간에 안 들어와? 자기가 이 시간에 안 들어오지. 너는 지껄여라. 나는 야구 본다 이거야? 유지영 감독이 한번 오라 그랬는데. 이야. 유지영 감독이 한번 오라 그랬는데.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답을 하라고. 무슨 유지영 감독 동문서답이야. 뭐라 그랬는데. 각자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참. 되게 해맑으시다. 그러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으시다. 아, 무조건 피해요, 저는. 부딪혀봐야 답이 안 나와. 저는 이제 남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 싫은 거지,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주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 얘기가 좀 길어지잖아요. 자기 이제 야구를 봐야 되는. 아니,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 아, 이겼는지 몰랐다니까. 아, 이겼는지 몰랐다니까. 저 봐, 그리고 얼굴 되게 화난 표정이죠. 저렇게 늘짜. 아,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잖아, 옆에서. 진짜 저런 사소한 거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 어머. 이게 봐, 진짜 못됐지 않았어요? 나 이게 진짜 못된 거야. 아니, 방에 입고 안 입고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집에 왔으면. 딱 내가 나와 있으면 아주 아 왔어? 어머? 되는 거지. 무릎을 딱 시비 걸어보고. 어머? 저런다니까? 진짜 아유. 따님이랑 막 얘기하고 이럴 땐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막 그래갖고 예. 부러운 게 부부끼리 얘기 한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거는 좀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 할 일이 저렇게 많을까? 아,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다 알아요. 이제 뭐 말로 해야 되나? 그거 뭐 신혼도 아닌데? 원래 옛날도 안 했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왜 이제야 와서 섭섭하냐고. 서운하고. 서운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 서운해요? 왜 자꾸 서운하다 그래? 안 서운해. 어머. 늘 붙어 있어야 부부고 이거 아니야. 늘 붙어 있잖아. 지겨워, 지겨워.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 또 같이 있는 시간도 있고 이게 적절히 해야지. 늘 붙어 있으면 서로 피곤해. 근데 아까 집에 온 줄 모른다고 몰랐다고 하신 거는 네. 그럼 밖에 있다고 생각하신 거면 어디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한 건 없고 아 왜냐하면 그거 매일 궁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하루 종일 한 통도 전화는 안 하시는 전화 안 해요. 절대. 근데 아니, 오빠도 되게 연락은 자주 해요. 네. 연락은 그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와이프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해. 왜냐면 그걸 보고해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나 지금 어디에 이거 하고 보고가 있어. 보고가 아니라 공유하는 거야. 맞아. 그래? 삶을 공유하는 거야. 보고가 아니라. 아, 그래. 오빠 좀 말을 좀 아껴야 돼. 아, 그렇구나. 그게 왜 보고야. 어머, 진짜 좋아하는 색인데. 너무 예쁘다. 진짜. 어? 남편과 함께 춤을 추실래요? 자기는 아내와 함께 춤을 추실래요, 나. 그러니까. 딴 여자랑 추면 안 되나? 야, 근데 이 신발 너무 예쁘다. 이거만 신으면 저절로 춤이 춰질 것 같아, 나. 무릎 나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저래? 어머.
오, 이 신발 신으니까 저절로 되네, 춤이. 그리고 이거 돼, 이거? 이봐. 아, 왜 안 돼? 안 돼.